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근황을 한번 전달 이야기를 드리고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저희 집에 이제 큰애가 확진을 받아서 자가격리 중에 저도 자가격리 끝나는 타이밍에 양성이 떠서 저도 지금 자가격리 중이에요. 그래서 거의 요즘은 한 일주일 자가격리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4일가량을 자가격리를 하는 꼴이 돼버려가지고 상당히 좀 힘드네요. 그리고 증상이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처음 한 일주일 정도는 몸이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거의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누워만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목소리랑 또 코, 그리고 이 근육통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자가격리가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금, 토, 일까지 하면, 금, 토까지 하면은 제가 일요일부터는 풀리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도 제가 걸린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아서 저희 둘째는 지금 개학인데 학교도 못 가고 일요일날 자가격리가 또 풀려요. 그래서 완전 집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영상 촬영은 솔직히 생각도 못 하고, 거의 집에서 마스크 생활에, 지금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일 큰 애는 지금 벌써 격리가 풀려서 학교를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조심스러워. 그래서 집안에서도 거의 갇혀 있는 꼴이 됐어요. 이 방에 지금 뭐 찍을 게 없어요. 이 방에는 그냥 이게 다라서. 예. 아무튼 지금 구독자분들도 건강들 주의하시고 3월 1일부터 아마 정부에서 이걸 다 풀어버려 가지고 이제 좀 확산이 많이 될 텐데 아무튼 뭐. 본인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지 않을까 해요. 이런 얘기가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오미크론에 걸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정부나 이런 데서 혜택을 볼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약을 지으려고 해도 힘들고 보건소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해서 스스로 뭐 이제 지인 통해서 약국 가서 약 지어 먹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화는 났지만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저는 또 다음 주부터 정상 생활을 하니까 또 열심히 그동안 밀렸던 회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당분간은 한 3월 정도는 영상이 조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점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지금도 한 제가 영상 찍는다고 한 10분, 15분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너무 힘드네요. 아직도 이게 호흡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뭐제 젊은 친구들은 괜찮다고는 하는데 저는 몸이 허약해서 그런지 아직도 많이 힘든 게 있어요. 힘이 이제 몸에 일단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이목 아프고 두통, 기침, 콧물 이게 정말 짜증납니다.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마시고 건강한 에어소프트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